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향후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열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성산 테레비 기분 좋은 뉴스. 향후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벌어질 재미있는 일들 뉴스로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물개 박수. 자, 여러분, 향후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거를 여러분 외신과 함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월 22일 자유 아시아 방송은 한국 내 탈북 단체들과 또 해외 탈북 단체들이 연합하여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딴 사람 아닙니다. 박상학 대표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 한국의 탈북민 단체장들하고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장들이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에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 그러니까 투촉하겠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거를 자유아시아 방송이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박상학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해외 주재 모든 북한 대사관에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계속해서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김정은이의 만행을 담은 전단을 살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2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해외에서의 전단 살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박상학 대표는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들은 모두 38곳으로 파악하고 있고 해외 모든 북한 대사관에 김정은을 규탄하는 전단을 놓을 것이며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비무장지대 DMZ상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대북 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언제야? 22일 날 그 21일이군요. 21일 날 그 박상학 대표하고 자유운동연합 대표가 이제 북한으로 전단을 대대적으로 날려 보냈어요. 그 전에도 많이 보낸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지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올해 2월 달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던 자유조선의 그 쾌거 아실 겁니다. 이미 자유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회원들은 5월 달에 그러니까 스페인 마드리드 대사관 자유조선처럼 이렇게 약간 물리적을 행사하면서 뭐 습격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의 만행을 담은 그 전단, 대북 전단을 500여 장 정도를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다가 뿌린 전적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탈북민들이, 유럽에 있는 탈북민들이 그 나라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항의 서한도 막 던지고, 대사관 앞에서 막 몰려가가지고 북한 인권 이야기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 자유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유럽에 있는 탈북 동지들이 뭉쳐서 이 전 세계에 있는 38곳의 이 북한 대사관에 지속적으로 이제부터 김정은에 대한 대북 전단을 뿌리겠다, 투촉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일 날 박상학 대표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태풍 다나스를 이용해서 50만 장의 대북 전단과 그 다음에 이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담은 휴대저장장치 USB 1000개, 그 다음에 서책자 500권을 보낸 날린 적이 있는데, 그 날린 거를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에 우리는 앞으로 향후에도 북한 김정은 체제에 계속 비라를 뿌릴 것이며 또 38곳의 북한 대사관에 우리는 계속해서 김정은의 만행을 담은 전단지와 책자를 투척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선 그 올해 2019년 2월 25일 있었던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 자유조선 이 침투. 그 쾌거부터 좀 여러분 말씀 올릴게요.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김정은이가 전 세계에 있는 대사관 그 공간 보안 담당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대사가 있고 부대사, 뭐 참사관, 뭐 이렇게 체계되어 있는데 그 보안 담당들 싹 불러가지고 이제 된통을 쳤거든. 왜? 북한 대사관 역사상, 북한의 해외 나가 있는 대사관 역사상 그렇게 들이맞은 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그 해외 나가 있는 대사관 경비는 철저하게 북한 대사관 자체에서 경비를 대서 보안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없는 돈에 그 보안 시스템들을 만드느라고 또 보안 인력을 확보하느라고 북한 대사관이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똥줄이 타게끔 그 보안을 해놓고 있거든, 지금도.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유럽에 있는 탈북민들이 뭉쳐서 각 나라 대사관들에게 김정은의 만행을 담은 유인물을 계속 투척하겠다.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실질적으로 그 투척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게 그 일종의 그 항의를 표시하는 시위 결사의 그이 자유의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미국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서 가장 머리 아팠던 게 뭐냐? 탈북자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김정일, 김정은의 그이 만행을 담은 이 자료들 던져 뿌리고 그러면 그 북한 대표부들은 미치는 거거든, 그거. 왜 미치냐? 그런 그 행위들이 뭐 김정은이에 대한 김정일에 대한 그 전단지가 막 뿌려지고 그걸 또이 수고하는 모습들이 이제 또 사진이 찍히고 외신에 나가게 되면 그 북한 대표부 애들은 아주 개쪽당하는 거거든. 북한에 불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북한 해외 주재 대사관, 북한 대사관의 가장 아픈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 대대적으로 이제부터 김정은의 만행을 담은 삐라를 뿌리겠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북한 대사관은 그거 투촉을 막기 위해서 이 보안 인력을 두 배로 강화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있나? 미치는 거지 그냥. 그렇다고 이 투척하게 되는 자료가 어떤 자료냐? 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이의 천인공노할 인권, 또 김정은이가 향락을 즐기는 그이 김정은이의 그 주지육림의 생활들 그런 자료들하고. 제일 가슴, 그, 저, 김정은이 하고 그 북한 대사관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장성태기를 죽인 그 처형 서식을 그 유인물에 담아서 뿌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뭐 뉴스에 탔다. 그럼 뭐 소환이지, 소환. 어떻게 보면 박상학 대표가 지금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제일 해외에서 그 아킬레스건 같은 그 대사관의 북한 인권과 김정은의 생활상 또 김정은이의 가장 극악한 이 처형 고사포 사랑을 유인물로 뿌리겠다. 그래서 오늘 통화를 했어요. 제가 박상학 대표하고 통화를 했더만 소상한 이야기는 정성산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오늘 박상학 대표가 저녁에 생방송에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박상학 대표의 동생이 이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4시 40분인데 갑자기 동생이 중국에서 붙잡혔어요, 이제 공안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생방송은 못올것 같아서 박상학 대표가 통화했더니 핵심인 그거더라고. 그
유럽에 있는 탈북 동지들하고 뜻을 맞췄다 이거예요, 이제. 이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지들하고도 뜻을 맞춰서 자, 이제 우리가 이 해외에 있는 38곳의 북한 대사관에다가 한번 일을 해보자. 해보자. 자유조선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소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인권에 대한 그 유인물을 투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상학 대표와 또그 해외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이 방송한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더 여러분, 그 박상학 대표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은 오늘 저녁에 생방송을 올려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던 박상학 대표의 동생이 긴급하게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환승을 하다가 공안에 잡혔습니다. 왜냐면 박상학 대표 동생은 그 중국의 블랙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생방송에는 못 오지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여러분들께 이 박상학 대표가 하려고 하는 이 전단 살포 계획과 또 38곳의 해외 북한 대사관에 하려고 하는 이그 투촉, 유인물 투촉 이런 거는 이제 조만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자유 북한 운동 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이 탈북민들 또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 삐라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는 모든 탈북민들께 감사드리며 저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뭐겠습니까? 딴거 없습니다. 열공의 횃불. 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은 자유 대한민국이 소중하기에 북괴 김정은이에게 전단을 날리고 있으며 또그 외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저희 탈북민들의 이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호소하며 오늘 향후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벌어질 일들을 가열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뉴스에다 나왔던 소식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열공의 횃불 아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